안녕하십니까,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핸드 크로스 발리와 다운드라인 발리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스윙을 이렇게 합니다. 하고 상대방은 코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보내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대각선 방향을 향해서 데이크백 갈 때 라켓 면과 축이 된 오른발이 이렇게 대각선을 향하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볼을 향해서 나갈 때 내가 몸 앞쪽에서 컨택할 때 대각선 방향에 라켓 면을 만들고 오른발 중심으로 왼발이 대각선을 향해서 같이 나가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준비하고 자, 몸을 회전하고 발을 디디면서 크로스 발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운드라인으로 갈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쪽 방향으로 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딛는 발이 다운드라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오른발 중심으로 이렇게 발을 디디면서 라켓 면이 그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크로스 포핸드 발리와 다운드라인 포핸드 발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코트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